누가 취업이 누군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감정보다 교인들 사이에 그런 입소문 때문에 안 나오게 되는 게 엄청 많죠. 어른들 특히. 그냥 신경을 꺼주셨으면. 맞아. 어. 네. 네. 그게 도와주는 거다. 네. 제발. 지금 청년들이 그 20살 청년의 시대에 어떤 관심사와 교회가 추구하는 관심사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찾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같아요.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. 제게도 권유를 제게도 권유를 하더라고요. 네. 행복이다. 네, 참 행복을 찾았다고. 네. 아.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취업한다고 하면 정규직 취업 아니면 이건 취업이 아닌 거잖아요. 네. 어른들이 생각할 때 네,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,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너 취업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건, 나 지금 뭐 비정규직이든 뭐 계약직이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물어보거든요. 너 취업 언제 할 거냐. 아, 이게 네. 이제 정규직에 딱 이제 카톨고리 정규직이라면 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렇게 취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좀 많이 전 들었던 것 같고요. 그럼 뭐 누가 취업이 누군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감정보다 교인들 사이에 그런 입소문 때문에 안 나오게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. 어른들 특히 누군 어디 붙었다더라. 아, 네, 누구는 맞습니다. 뭐 아직 뭐 알바한다더라. 어디 나와서 어디 대학교 나왔는데 뭐 한다더라. 막 이런 구설수가 그러니까 당사자인 청년들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, 왜냐면 또 알 거 아니에요. 서로 청년들과 청년들 사이니까 너는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축하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변의 소리가 더 시끄러워서 그 청년들이 안 나오게 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큰 교회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. 네, 이렇게 좀 나를 알 수 없는 나를 알 수 없는 곳. 근데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됐고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내 얘기를 그렇게 되고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, 그냥 신경을 꺼주셨으면. 맞아. 어. 네. 네. 그게 도와주는 거다. 네. 제발.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다니시면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. 네.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뭐 그렇긴 한데, 왜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지. 청년들은 그냥 다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이 네. 들었어요. 이게 뭐 교회, 왜 청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라는 질문 자체도 약간 좀 약간 자의식이 좀 센 질문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왜냐면 이제 굳이 이제 어떤 종교적 색채를 띈 행사가 아니라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대회 활동이나 그게 아니라 하죠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네네, 그냥 학교생활 바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. 그냥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엔 계속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이유는 없다. 관심이 없는 거다. 그냥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를 그냥 귀찮아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힘든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보면은. 근데 에너지 소모를 해도 괜찮을 만큼 어떤 뭐 가치가 있고 재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갑정로처럼 해대니까 오기가 싫은 것 같아요.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해. 그 학원 보고마 협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는 그 통계 조사 나왔었거든요. 대학교 때 교회를 가본 사람이 4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네. 당연, 그게 정상적인 네, 4%. 것 같은데. 근데 저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아. 만약 안 다녔으면. 안 다녔어. 모태신앙이 아니면. 네. 굳이 일요일에? 지금 청년들이 그 20살 청년의 시대에 어떤 관심사와 교회가 추구하는 관심사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찾는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청년들. 그러니까 뭔가 뭐 내적인 편안함? 만약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면 일요일에 갈 수도 있잖아요.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념 하에.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. 사실. 저도. 지금은 막 살아도 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다. 약간 이런 뉘앙스의 설교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 엄청나게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청년들은 뭔 네. 뜬구름 잡는 같은 소리를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좀
설교 때 희망을 많이 주잖아요. 비전을 가지라고 하고. 아, 희망이 없어요. 비전 너무 그 단어가 너무 싫어요. 비전. 아, 비전. 뭔 소리야? 네, 비전 계속 비전을 가지라고 하고 여러분들 희망이 있다. 정규직 다 갈 수 있다. 아. 기도하면. 기도하고 네, 교회 열심히 다니고. 이게 요새 청년들한테 먹히나요? 그 교회 갈 시간이 먹히면 좋겠어요. 그러게 먹히면 좋겠다.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학점을 더 잘 받아야 이제 학점 관리가 되니까 구체적인 희망이 보이는 거죠. 그렇죠. 실질적인 희망이 보이죠. 비전은 학점이니까 학점 딱 몇 점 나오면은 아 내가 갈 수 있는 여기 노려볼 수 이게 나오니까. 요새 휴학도 많이 안 한다고. 맞아요. 트렌드가 네. 또 바뀌었어요. 휴학이 좀 많이 그래요? 안 네. 그러니까 제 윗세대에서는 약간 스펙을 쌓고 내가 최대한 많은 뭐 해외 경험하고 이런 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또 제 밑에 세대는 나이가 스펙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취직하고 나이로 승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은 왜 다니는 거예요? 부모님이 일단 같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님의 뭐라 그럴까 그 위치? 위치 그런 거에 또 명성? 명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시면 안 되니까 부모님의 자랑 그러니까 그런 건 뭐 그런 것도 되게 우리 딸이 돼 우리 딸이 돼 아 뭐 누구 권사님 딸이라고 아이고 그랬냐고 막 그런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아, 좀 더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의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뭔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았나요? 보통 신앙들이 거의 다 99%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하기보다 뭐 누구 목사의 아들, 누구 권사의 딸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. 또 예은 씨는 어떻게 관심이 왜 없다고 생각해요? 토현님? 아까 말씀드린 바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제 일상이나 일상 속에서 막 숨쉬듯이 만질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고 신을 본다는 건 아니고 뭔가 실제한다는 느낌이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얘기하는 것들이 추상적이라고요. 추상적. 추상적이고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저는 그래도 기독교의 어떤 가치 소중한 가치는 믿는데 어 맞아. 저 마음이 죄송합니다. 네? 믿는데? 너무 공감해가지고 그럼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나와 마음 맞는 이들과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내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덜 소모적인 거예요. 힘들어서 왔는데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빠은 소리 한다던가 이러면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. 아, 그 가난한 청년을 좀 만나보신 적 있어요? 주변에 좀 있으세요? 네 주변에 있어요. 네. 많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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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는 좀 사회적인 어떤 연대를 좀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모교회를 나온 케이스인데 그런 사회참여적인 어떤 약자에 대한 설교도 좀 듣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정치적이라고 너무 쉽게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없게 차단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는 저는 아직 모교회를 나올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친구는 나왔더라고. 근데 듣고 와 용기가 대단하다 동시에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많이 힘들었으니까 왜냐면 익숙한 곳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만큼 그 친구도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교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 친구는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. 제게도 권유를 제게도 권유를 하더라고요. 그것이 행복이다. 네, 참 행복을 찾았다고 네. 아, 진정한 승자구나. 아 이거 이제 한국 기독 청년 협의회에서 설문조사했었는데요. 보통 이제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 한 네 번 정도 교회를 다녀보고 결정을 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 번 정도 다닐 정도면 웬만한 주변에 있는 교회는 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 가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긴 하죠.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신앙의 동지로서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
사람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와야지. 맞아.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거의 정해진 정답. 정해진 네. 진짜.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곳이야. 교본 있나요? 성당 교본이 있나? 전에 내려오는 비기 같은 비기 같은 게 있는 거죠.